지금 이 막대기를 여기서 X각도로 쭉 펼쳤을 때 뭐래요? 그림자인데 어떤 그림자면 냐면 이런 그림 이 그림자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예요. 그럼 상상해봐. 일단 똑바로 세웠고 수직으로 갔잖아요. 이렇게. 그 다음에 경사가 이렇게 갔어. 여기 있는 게 2m. 병아리 눈물만큼 갔다고 치면 그림자는 여기 생겨 안 생겨? 안 생기니까 뭐예요? 그림자는 뭐지? 그만큼밖에 안 생길 거잖아. 이게 fx잖아. 오케이? 지금 여기서 문제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1m이기 때문에 요 길이가 지금 현재 1m란 거예요. 아, 1m. X를 작게 했을 때 2m짜리가 가니까 요 파란 길이가 fx라고. 근데 fx가 어느 순간 돌다 보니 이렇게 가서 수직으로 가니까 요게 딱 떨어지면 결국은 여기 뭔데? 1m가 그림자의 길이지. 그러다가 좀 더 숙여서 가면은 그림자 길이가 요만큼은 됐는데 요 그림자가 여기 생긴다고. 이 길이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. 좀 힘들지만 이 길이 결국은 뭐야? 그림자 길이니까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를 구하시오라는 문제라고. 그럼 얘를 분류를 해야 된다고. 언제? 만약에 작을 게 X가 같다라고 치면은 이 길이 뭔데? 말을 해라. 이 길이가 요 길이 아니야? 요게 X면 요 길이로 X니까 요거니까 이게 사인 X잖아. 근데 뭐라? 이 길이가 2이기 때문에 2 사인 X. 학생 여러분, 요게 X니까 요거니까 여기 직각이니까 이거분의 이게 사인이니까 사인 X가 2분의 우리가 원하는 FX라고. 요 길이가 요 길이와 같으니까 FX는 2 사인 X라고. 그러니까 얘는 힘들지만 2 사인 X라고. 2 사인 X니까 뭐 이렇게 가겠지. 근데 어디까지 가야 돼? 몇 도까지 가야 되냐고. 1 된다는 거잖아. 1. 이렇게 되니까 이 길에 1 된다는 말, 이 각이 얼마 돼야 되는데? 얘 길이가 얼마? X. 아니, 이 길이는 원래 2였죠. 아, 아, 아. 2. 2인데 요 길이가 얼마인데? 1. 그럼 여기 2고 얘가 1이잖아. 그럼 이 각이 몇 도냐고. 이게 뭔데? 사인이야, 코사인. 사인이 언제 이분인데? 30도. 그래서 30도까지밖에 못 간다고. 근데 여기서는 단위가 라디안이기 때문에 30도가 아니고 6분의 파이. 까지는 2 사인 X니까 2 사인 X 간 거지. 이렇게. 여기가 2 넘으면 1인 거고, 못 가지. 그 다음은, 근데 30이 넘어서, 30도가 넘어갔다고, 이만큼 갔다고. 이게 X라면, 이게 X라면, 참 힘든데. 그럼 이 길이가 얼마냐는 거야. 근데 이 각이 몇 도라고 나와 있나, 이거? 이게 몇 도지? 60도 각이라고 나와 있네요. 60도. 평평한 거에 60도. 그러면 지금 현재 잘 보면은 요렇게 가면 요 길이하고
요 길이가 어디에? 여기에는 똑같은 길이 아니야. 얘를 이렇게.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요 길이나 요 길이는 수선을 딱 내렸을 때는 여기는 똑같은 길이라고. 왜냐면 빛을 비췄으니까 수직으로 비췄으니. 아,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얘가 1 더하기 2 길이라고. 요 길이를 문자로 두면 이건 fx 빼기 1로 둘수 있을까? 우리는 이 그림자 길이가 fx라니까 x일 때에 그림자의 길이를 fx로 했으니까. 그럼 요 길이가 1이니까 요건 fx 빼기 1. 그러면 이 길이는? 여기가 60도니까 2분의 fx 빼기 1. 2대 1대 루트 3. 1대 2대 루트 3. 근데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는, 요 길이가 얼만지를 봐야 되는데. 오, 힘들다. 이제 필요한 게, 요 길이를 수선 내려온 게 이거니까, 요렇게 가면, 요 길이가 뭐냐? 2fx 빼기 1이라고. 요 길이가 뭔지 찾아야 관계가 나오는 거. 오, 힘드네. 자, 그러면, 이 길이는 얼마지? 자, 이 길이는 얼마냐? 이 각이 x. 이 각이 x. 이 각과 이 길이와 이 길이 관계잖아. 그럼 뭐 사인 x는 우리가 원하는 이 길이 분의 1. 얘는 사인 x 분의 1. 그래서 이 길이는 2 마이너스 사인 x분의 1. 하, 힘들다. 그러면 여기서 요게 x면 요게 x잖아요. 그럼 이 길이는 2 마이너스 사인 x에 또 사인 x. 여기까지 이해가? 그러니까 요 길이가 2 빼기 sin x 분의 1이니까 여기가 x니까 뭐라? 자, 다시 적으면 2분의 천천히 fx 빼기 1은 저 2 빼기 sin x 분의 1에 sin x. 그래서 얘는 2 sin x 빼기 1. 그럼 fx 빼기 1은 4 sin x 빼기 2. 따라서 fx는 4 sin x 더하기 빼기 1인가? 빼기 1. 이 상태니까 얘가 어떻게 돼? 지금 범위가 6분의 파이보다가 큰 범위라고. 그럼 여기서 잘 보면 6분의 파이는 얼마? 6분의 파이, 사인 6분의 파이 2분의 1, 2, 1, 1이니까 요점 지나고. 그 다음에 여기가 원래 얘는 2 사인 x였다고. 그럼 2 사인 x면 요렇게 가겠지. 그보다가 4니까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가겠지. 이게 아마 2분의 파이.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모양이 답일 건데. 있나? 자, 다시 천천히 한번 메모를 하든 네 스스로 한번 풀어봐야 돼. 이거는
어떻게 내가 할 방법이 없어. 나는 그냥 잘 푼다니까. 그냥 여기서부터 X니까 조금 했을 때 어디되고 어디되고 그 경계지점이 뭔지 찾고 그 다음에 어디되는지를 찾아줘야 되니까 이게 어디서가 힘들었는데 이과는 저걸 정사형이라고 그래가지고 많이 해. 수선의 발에 얘를 수선 내린다, 얘를 이리 수선 내라, 길이가 같다 해가지고 많이 푸는데 문과는 그게 잘 그래서.